바둑팬 한 분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셨습니다. 자기가 둠바둑인데 왜 졌는지를 모르겠다라고 예, 메일을 보내셨는데요. 왼쪽을 한번 보시면 요 좌상기 쪽에 이게 귀곡사 비슷한 모양이 있어요. 그래서 흑도를 다 잡은 줄 알았다. 귀곡사라서. 근데 이게 왜 내가 흑을 잡은 줄 알았는데 백이 넉 점이 죽은 걸로 돼서 내가 졌냐. 18집 반이나 지셨다고 하니까 화가 많이 나셨을 거 아니에요. 자기가 많이 이긴 줄 알고 있다, 제가. 자, 이 형태를 보시면 여러분 이게 귀곡사입니까? 아닙니까? 좌삼기. 예, 요거는 귀곡사가 아닙니다. 그 이유는 뭐냐면 뒤에 공배가 많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. 귀곡사에 대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귀곡사는 항상 실전에 나오면 어렵기도 어렵고 막 그렇거든요. 요거 한번 보세요. 제가 요 좌삼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. 여기는 백이 먼저 두면은 예, 요렇게 두는 수가 있어요. 여기를 치중을 가면 이을 때 이렇게 늘어가지고 여기 둘때 이걸 두면은 요 귀에서 요런 형태가 나왔을 땐 이게 빅이 아니고요. 예, 귀곡사라고 해가지고 흙이 죽습니다. 그냥 일반적인 빅하고는 약간 달라요. 이유는 뭐냐면 밖에 있는 백돌이 두 집이 나면은 여기는 언제든지 백이 흙을 잡으러 갈수 있다라 그래가지고 이제 귀곡사라고 하는 건데요. 그게 왜 그런 거냐면 가령 이런 식으로 됐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. 이런 식으로 됐다. 그럼 가정을 하면 나중에 바둑을 다 두면 흑은 여기를 공배를 메울 수가 없죠. 메우면 죽으니까. 근데 백은 여기를 들어가고 따낼 때 이걸 붙여서 이렇게 되면 패가 되는데 그럼 패 아니냐? 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. 이거는 아무리 봐도 패인데.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백은 언제든지 여기를 둘 권리가 있는 거죠. 이걸 둘 수고 여기를 둘수 있는 권리가 있죠. 패를 할수 있는 권리가 있고 반면에 흑은 그 권리가 없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거는 바둑이 다 끝났을 때 백이 패감을 다 없앤 다음에 언제든지 여기를 들어가서 패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백한테 권리가 크다 그래가지고 예, 귀곡사는 잡았다고 보통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얘기를 알고 계시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거예요. 아, 요 귀곡사하고 요 지금 왼쪽에 있는 실전 대국의 지금 좌상기의 귀곡사는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귀곡사는 공배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. 그리고 돌의 위치를 보셔야 돼요. 여기에 백돌이 지금 없죠. 백돌이 있는 것과 없는 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. 여기에 돌이 있는 것과 없는 거. 귀곡사는 여기에 돌이 없는 게 귀곡사고 여기에 돌이 있으면 귀곡사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. 그러니까 그 좌상기에 있는 실전의 바둑의 모습은 귀곡사가 아닌 겁니다, 여러분. 자, 그러면 이거랑 비슷한 형태가 여기 그 우하기 쪽이죠. 우하기를 보시면은 언제든지 백이 이걸 따내고 여기 둘때 이걸 들어갈 수 있죠. 권리가 오히려 누구한테 있어요? 백한테 있죠. 예, 그러니까 이 형태는 따내지 않고 공배만 쳐다보면 되거든요. 예, 공배만 쳐다보고 있다가 다른 데 뒀어요. 메우면 그때 이걸 따내고, 예, 이거 둘때 먹여치고, 따낼 때 다수 치면, 여기는 착수금지기 때문에 못 두죠. 그러니까, 이거는, 이렇게 네 개가 모여 있을 때는, 이건 귀곡사가 아니다. 이렇게 세 개만 있을 때가 귀곡사다. 이걸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. 그럼 빅은 어떤 거냐? 요게 빅입니다, 여러분. 이렇게 된 거는, 돌이 네 개죠. 돌이 네 개인데 공배가 하나, 두 개가 이렇게 비어 있으면 요건 빅이 됩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귀곡사? 예. 이건 귀곡사. 여기는 백이 살아있는 모양? 그리고 이거는 빅. 요세 가지만 확실하게 아시면 귀곡사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마스터하실 수 있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여러분, 이게 약간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요. 한 번만 이거 더 숙지해 놓으시면 절대 실전에서 실수하시는 일은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.